네, 1년 번호치를 왜 뗐나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1년 번호치를 보면, 여기 보면은 1년 번호치를 이상하게 뗐죠. 이 보면 왼손잡이가 뭐 칼질을 한 듯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1년 번호지를 이렇게 이런 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이렇게 넘버 0이 남게끔 하지는 않거든요. 당일 투표지죠. 예, 1년 번호지가 그리고 있는 건 당일 투표지입니다. 가위를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가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게 보통은 나옵니다. 그런데 일장기 투표지 여기도 보면 이 1년 번호 뗀 부분이 이상합니다. 조잡합니다. 근데 이게 보면 이 투표지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은 깨끗하게 보통 자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장씩 넣고 개표장에서 섞이고 전자개표기하면 섞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같은 사람이 다 자른 듯 같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. 칼을 이 대가지고 가격. 뭘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, 저 예, 자를 그렇습니다. 대가지고. 네. 이 자체가 되게 심각한 부정의 증거인데, 제가 에피소드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영등포을 이제 검증 절차가 끝나갈 무렵에, 최현택 변호사님과 저하고 박용찬 후보가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. 증거 보존을 뭘로 또 하면 좋을까요? 추가로. 그래서 일단 관내 사전 투표, 관외 사전 투표는 하지만 두 분은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아니다. 본 투표 한 동만이라도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저 1년 투표, 1년 번호지 뗀 거랑 대조를 하면은 저게 위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. 그래서 저거를 한 동만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최현택 변호사님과 박용찬 후보가 가서 본 투표지도 한동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1년 번호지를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. 1년 번호지는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. 당연히 투표지 일부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1년 번호지를 안 버린 걸로 또 확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현장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 영등포 선관위나 아니면 중앙 선관위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까 원상 회복 기능, 원형 복원 기능이 있는 그런 투표지라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선관위는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. 대개 뭐 죄를 짓고 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그 거짓을 낳으니 그렇게 은폐하지 네. 않습니까? 통상적으로. 그런 예, 일들이 계속 맞습니다. 벌어지고 있는 거죠. 네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통상 공직자 선거법이나 그 밑에 내규 같은 데는 가위를 가지고 자르는 것에 대한 네. 부분들도 이 규정이 돼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왜?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예.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, 여기 보시면은 가위가 있죠, 가위가. 가위. 예, 이렇게 가위가 있죠. 참. 그리고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찍는데 한 100장 정도는 미리 찍어 두고 교부를 하기도 하거든요. 예.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나옵니다. 자, 여기 일장기 투표지. 이 일장기 투표지를 만약에 이 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찍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.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제가 이야기예요. 예,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리고 이 가위질을 보통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보통 요 밑에서 아래로 보통 그렇죠. 가위죠. 그게 예, 근데 이 보면은 이상한 투표지들 보면 이렇게 왼쪽이 이렇게 이상하게 잘려져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 검증 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.
이 별지 3-2 검증 조서의 투표록 상황을 제가 전 투표록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 투표록이 이상이 있는 부분은 옆에 있는 부분들처럼 그 이렇게 투표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.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 썼던 이상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한 제보자가 이 선거 인천 연수구 선관위 선거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. 목소리가 네, 안 되네요. 네?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려. 예. 아,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까? 예, 이쪽에 예. 아, 이 소리가 지금 안 들렸습니까? 예. 괜찮습니다. 아, 그냥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, 그거는. 예, 예. 여기 보시면은 그 그 예. 그 내용이 예. 그 지금 자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자막으로. 자막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투표록에도 없고 개표록에도 없습니다. 투표록 개표록에도 없어 가지고 그 그리고 이 선거계장이 투표 관리관한테도 직접 물어봤는데 이란 일장기 투표지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.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아니 미친 그런 투표 관리관이 아니면 도장을 저렇게 찍은 거를 줄리도 만무하고 저런 투표 예. 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 도장을 맞는 도장을 찍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네. 국민이 어디 있겠냐. 야. 자기 한 표 한 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리고 네, 우리가 맞습니다. 이제 투표소를 가보게 되면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취선을 밑으로부터 위로 가위로 자르고 예. 아주 한 장 한 장이 다 당일 투표장에서는 귀한 그렇죠. 그 표니까 다 정성을 네. 들이잖아. 좀 엄숙하고 웬걸 네, 저렇게 위에서부터 가위질을 한 놈들이 어딨냐 이야기죠. 에이가 정말 대부분이 참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공무원들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. 그래서 그렇게는 뭐 특정 장소에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뭐 자 같은 걸 떼가지고 자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자를 한 뭐 30장 50장을 딱 떼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찢으면은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같은 것들이 끝들이가 뭉텅 남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자를 가지고 수십 장을 애매는 1년 번호지는 되게 중요한 번호지이기 때문에요. 그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면 안 됩니다. 1년 번호지는 이 넘버가 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. 이 앞에 0이 있을지 1이 있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번호를 남기고 찍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투표지들은 결국 만들어졌다. 일장기 투표지도 만들어졌다. 그러니까 개표 이후에 증거 보존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이유 근거가 뭐냐면은 2020년 4월 29일 날 제가 그 우리 인천 연수구 증거 보전 절차에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지를 끝까지 못 주겠다고 했어요. 그때는 거의 제일 처음 증거 보전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비례대표지하고 지역구 투표지 구별 없이 그냥 투표지라고 명시를 했거든요. 그리고 안민영 판사였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가면서 그 인천시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거 내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도 끝까지 안 줬습니다.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숫자를 안 맞춰놨기 때문에 끝까지 비례대표 투표지를 안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.